금화사업 포청에서 숙의 사과를 살피고 있다고. 예, 전하의 엄명으로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답니다. 해서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리는 수하들과 함께 도성을 떠나야 할 것 같아서요. 뭐야? 자네들이 그 계집과 왕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지금 일이 어찌 되었는가? 그런데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야? 하면 여기 있다 저희들이 잡히기라도 해야 속이 편하시겠습니까? 지금 입고를 할 것이니 채비를 하거라. 예? 적당할 때 도성을 뜰 수 있게 배편을 알아봐 주겠다. 가보거라. 저전 누굽니까? 어? 아무도 아니다. 거래 가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마마께서는 좀 어떠시냐? 눈에 가시 같던 그 계집과 왕자가 기어들어왔는데 그 속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아마 새까맣게 다 들어가셨을 겁니다. 왔는가, 희빈? 중전마마, 갑자기 외명부를 들여 연애를 베푸신다니 어인 일이신지요? 왜이겠는가? 숙이가 궐로 돌아오고 왕실에 큰 경사가 생겼으니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희빈 마마. 이렇게 궐로 돌아오다니, 자네도 참 대단한 사람이로군. 그렇게 죄인의 몸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다니 말이야. 그 13패를 하고 계시는군요, 마마. 나비 모양의. 6년 전 그날 제 동무였던 검계수장이 있던 곳으로 전하를 안내한 것이 마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제 아비와 오라버니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일, 그 일에 또한 마마께서 연루되어 계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숙이! 죄인은 제가 아니라 마마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니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마마. 제가 그 어떤 것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는 마마의 손에 소중한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을 것이란 걸 말입니다. 마마. 와. 세자 좋아. 세자 좋아. 네가 연인군이로구나. 예. 어? 너는 일전에 그 천인 아이가 아니냐? 예, 좋아. 소인입니다. 소인이 세자 좋아의 아우였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너에게 실수를 했구나. 실수라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좋아. 잘못은 몰래 거래 들어온 소인이 한 것이지요. 헌데 서가엔 어떤 일이냐? 종학에 간다 들었는데 서책을 보려고 왔느냐? 예, 이곳에 있는 서책들은 마음껏 봐도 된다 들어서요. 그래, 물론이다. 헌데 그 서책은 잘못 고른 것 같구나.
예? 자, 바꿔라. 또 소학입니까? 응? 소희는 맹자가 보고 싶은데 맹자는 가져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뭐? 그야 안 될 거야 없지. 하지만 네가 맹자를 가져가서 어찌하려고? 아닙니다, 저와. 제가 그냥... 지금 운하 김구선이라 했느냐? 예, 전하. 전하께서 윤화해 주신다면 종학의 강학을 들으며 따로이 그분을 왕자의 스승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왕실의 왕자들은 그렇게 스승을 둘 수 있다 들어서요. 그래, 그자가 맡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하지만 쉽진 않을 것이다. 내 그자의 학식을 높이사 수없이 조정에 나설 것을 청했지만 뜻대로 되질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전하. 그러니 또한 윤화해 주신다면 운학을 설득하는 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이 네가 말이냐? 예, 전하.